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줌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줌 사용 방법과 세팅하는 방법 등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줌을 먼저 이제 사용하시려면 가장 먼저는 회원가입과 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줌 다운로드라고 검색하셔도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용 줌 플러그인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줌 인스톨러라고 해서 아마 로딩이 되고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거예요. 설치를 완료했다라고 전제하시면 아마 바탕화면에 줌 아이콘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줌을 사용하려면 이걸 한번 클릭해보면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줌을 로그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무료로 가입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무료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학년월일 입력해주시고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싶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 그러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거 하시려면 해당 이메일에서 확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줌에서 활성화하십시오 라고 되죠. 이 계정 활성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로 입력해 주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메일 주소 넣으셔서 추천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이 단계를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줌의 경우에는요, 무료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유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료 사용 버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 회의 무료, 최대 100명의 참가자가 가능하고요. 그룹 미팅은 최대 40분을 지속할 수 있어요. 40분이 넘어가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종료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40분 되면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좀 부담스러워서 무료 버전으로만 사용하고 싶다. 앞으로 내가 강의를 종종 가끔 하기 때문에 40분 정도만 괜찮다 하시면은 무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40분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접속하셔서 수강생들과 만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실 예정이다 하신다면 적어도 이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 버전의 경우에는 참가자가 최대 100명 동일하지만 제한으로 시간에 제한 없이 줌을 사용할 수가 있고 1GB 클라우드 녹화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 무료 버전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건 이런 밑에 설문조사가 안 됩니다. 공동 호스트랑 대체 호스트 기능이 안 되고요. 등등의 이런 밑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 버전을 사용하시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 버전의 경우에는 그룹 미팅 기간이 원래는 무제한이었었거든요. 근데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30시간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또 이제 비즈니스로 가면 또 금액을 또 내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가능한 기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가능한 주로 강의를 온라인을 줌을 하신다면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좀 부담된다 하시면 기본으로 먼저 사용하시면서 먼저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바로 줌에서 기본 창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하실 때는 이 창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현재 예정된 회의 리스트가 여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새 회의, 참가, 예약, 화면 공유가 나오는데요. 새 회의는 여러분들께서 회의를 지금 시작할 때 바로 이걸 클릭하시면 회의가 시작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아니라 나는 그냥 참가자로 참여를 한다. 그럼 이 참가 버튼을 누르시면 미팅할 아이디, 링크 이런 거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내일 모레 있을 강의를 예약해야겠다 하시면 이 예약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의 경우에도 보통 바로 참가하기보다는 예약 버튼을 통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수강생들에게 링크를 공유해서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버튼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약 버튼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버튼 주제가 뭐냐, 여러분들의 강의 주제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날짜가 언제냐, 오후 1시부터 몇 시간, 한 4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4시간 하시면 되는데, 제 경험상 딱 4시간 강의라 그래서 4시간을 딱 예약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줌이 너무 친절하게 4시간이 되면 막 알람이 떠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시간부터 좀 여유롭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줌 기본 요금제, 즉 무료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3명 이상인 회의에 대해서는 40분의 시간 제한이 있다. 그럼 이 말이 뭘까요? 참가자가 2명까지는 회의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없다라는 거겠네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로 할 경우에는 좋습니다. 무료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회의 아이디를 자동으로 할 거냐 개인 회의 아이디로 할 거냐 라는 건데요, 자동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예약할 때마다 매번 링크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 회의 아이디는 뭐냐, 여러분들의 고유의 이 아이디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매번 어떤 예약을 하더라도 2462-274-1974 이 번호, 여러분들만의 각자 고유 아이디는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오전에 A 수강생과 1대1로 수업을 해요. 그리고 B 수강생과 오후에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 회의 아이디로 수강생 A와 B 수강생에게 동일하게 이거를 줬어요. 비밀번호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개인 회의 아이디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오후에 수강생이 저는 이제 줌을 처음이니까 한번 연습삼아 강사님을 만나기 전에 한번 들어와야지 해서 이 그대로 링크를 클릭해서 이 아이디를 클릭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오전에 수강생이랑 만나는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동일한 링크이기 때문에 동일한 접속 시간이 마주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내 개인 회의 아이디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전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암호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실도 보통은 해놔요. 대기실이라는 거는 호스트인 여러분이 승인한 사용자만 회의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강의실에 딱 가면 마치 이렇게 강의 대기실이라는 곳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담당자가 들어오십시오 하면은 이제 강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능을 이 온라인에서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기실 기능을 해놓으면 바로 교육생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등의 이런 멘트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기를 승인해주시면 그분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게 좋냐면 분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수강생, 오후 시간대 수강생이 뭐 A, B, C, D, E 수강생인데 다른 수강생이 왔네 하면은 그 수강생을 일단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등등의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대기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시 10분에 강의를 시작한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일찍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5분 전에 오시고 10분 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강의 한 10분 전에 대기실에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는 호스트 켜고 입장하게 할 거냐 끄고 입장하게 할 거냐, 참가자는 켜고 할 거냐 끄고 할 거냐, 이거를 호스트인 여러분들이 미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 이런 거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옵션에는 참가자가 언제든지 참가하도록 허용할 거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할 거냐, 회의를 기록할 거냐 등등의 특정 국가를 차단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약 중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예약된 회의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뜹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안 뜨고요. 여러분 회의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내 강사 비대면 교수법 강의라고 해서 아까 방금 예약한 거 있죠? 이게 여기에 뜹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예약한 강의 들어가실 때 시작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제 수강생들에게 링크를 보내야겠다 그러면 초대 복사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편집에서도 다시 들어가셔서 이름을 바꾼다거나 시간을 변경하거나 암호를 변경하는 등 하실 수가 있고 삭제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회의 초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링크가 다 전달이 되거든요. 이 복사하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이디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전화로 걸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정도만
컨트롤 C 눌러가지고 복사해서 수강 팬들에게 링크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그동안 하셨던 강의들이 이렇게 리스트들이 쫙 나오고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줌 다운로드와 회원 가입하고 또 회의를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의를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